2015년 4월 방송된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자 넬라 존스. 그리고 2012년 7월 방송된 초능력자들의 실체를 밝히는 전문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 만약 두 사람이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이 세계의 대결을 벌인 일이 있었다. 2015년 4월 그림토란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던 넬라 존스. 그런데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이용해 범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넬라 존스의 이야기가 방송돼 큰 화제를 모았다. 넬라 존스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이와 관련된 현장을 보거나 물건을 접촉할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일 혹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자로, 그녀가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70년대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연쇄살인범 요크셔 리퍼 사건 때문이었다. 1975년부터 요크셔주에 거주하는 여성 12명을 잔인하게 살해 요크셔 리퍼라 불리게 된 범인. 하지만 경찰은 오랜 추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넬라 존스가 환영을 통해 살인을 예고한 것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그녀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이용해 범인인 요크셔 리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Oh my God! The Yorkshire Reaper's name is Peter. And he drives a truck for a company whose the name starts with a C. 요크셔 리퍼는 브래드포드 지역에 사는 피터라는 이름의 트럭 운전수로 알파벳 C로 시작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드디어 요크셔 리퍼가 검거되는데, Everything Mrs. Jones said was right. 놀랍게도 넬라 존스의 말대로 범인의 이름은 피터였으며 알파벳 G로 시작하는 클락 트랜스포트에서 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넬라 존스는 자신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이용해 많은 범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런던 경찰국은 마침내 그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2012년 7월에는 그녀와 같은 초능력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낸 것으로 유명한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의 이야기가 방송된 바 있다. 제임스 랜디는 탈출 마술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프로 마술사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덕에 초능력의 허구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속임수를 잡아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후 제임스 랜디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피터 포포프와 같은 자칭 초능력자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면서 초능력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고, 급기야 199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며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를 개최했는데, 그 후 상금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 제임스 랜디는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를 시작하기 5년 전인 1991년 이미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사이킥 인베스티게이터, 즉 초자연 현상 심사관이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임스 랜디가 설정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런데 This is James Randi. May I speak to Mrs. Jones? This is she. This is Nella Jones. I was wondering, Mrs. Jones, if you could make an appearance on my show. It'd be wonderful if you could. What? You want me on your show? 제임스 랜디가 넬라 존스에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Well, psychics have ups and downs depending on our conditions, but sure, why not? 결국 닐라 존슨은 고심 끝에 출연을 결심한다.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For real? Hey, what's up? Have you seen this? Nella Jones will appear on James Randi show. That's right. Do you think she'll pass this test? That's what I'm wondering too. By the way, girls, are you what's up? Yeah, you're right. We are what's up. 며칠 후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된다. 제임스 랜드는 넬라 존스의 초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장돌이, 야구 방망이, 다목적 공구, 소방용 도끼, 노루발 못보비, 식칼 등 여섯 개의 도구들을 준비했다. 이 중 두 개는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흉기였지만 네 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 제품이었는데. Right, which ones do you think are most likely then? Let's put it that way. These three, I felt. 고심하던 넬라 존스는 결국 다목적 공구, 장돌이, 소방용 도끼를 범죄에 사용된 흉기로 지목한다. A heavy vehicle tire. 그리고 그녀는 소방용 도끼만 대형 차량의 타이어가 연상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And you got incorrect information from the remaining three. 놀랍게도 넬라 존스의 선택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 그녀가 흉기로 지목한 다목적 공구, 장돌이는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 제품이었습니다. 소방용 도끼는 1979년 있었던 살인사건의 범죄 도구이긴 했지만 타이어가 연상된다는 그녀의 말과는 달리 집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직접적인 흉기로 쓰였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넬라 존스는 어떻게 요크셔 리퍼 사건의 범인을 맞힐 수 있었을까? I think what she did was make most likely guesses based on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at the time. 실제로 범인이 트럭 운전수라는 것은 이미 경찰이 언론을 통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C로 시작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당시 범인이 현장에서 지폐를 흘린 적이 있는데 이를 지급한 회사는 단 세 개에 불과했고 그중 하나가 C로 시작하는 클락 트랜스포트였다. 끝으로
그녀가 범인의 이름이 피터라고 지목한 것은 당시 범인을 두고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라는 살인마와 비교하기도 했는데 디셀도르프 뱀파이어의 실제 이름이 피터 퀴르텐이었기에 여기서 영감을 받아 취한 것이 운 좋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정말 그녀가 요크셔 리퍼의 범인을 잡아낸 것은 우연이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역시 초능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보는 환영은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것으로 스스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제임스 랜디가 준비한 테스트가 자신에게 불리했다고 반박했다.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자 넬라 존스,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 두 사람의 세계의 대결은 결국 제임스 랜디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들의 대결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